전주시의 이성윤 의원입니다. 먼저 고 최수근 해병의 꽃다운 나이에 순직한 지 오늘로 338일째입니다.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조인들 다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오늘 여러분들께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도대체 왜 바른 길을 달라고 변명을 급급하고 당신들이 도대체 국민들 얼굴 받아서 맞습니까? 국민 맞습니까? 당신들 변명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라 한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윤석열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 사건과 최혜병 수사방해 사건은 데자뷰처럼 느껴집니다. 2020년 4월달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측근 한동훈을 조사하겠다고 총장실로 가자 윤석열 총장은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동수 부장이 한동훈 음성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총장은 한동훈 것이 아니라 보고서 저리 두고 가라고 말했답니다. 한동수 부장이 인권부와 함께 병행 조사하자 하겠다고 하자 한 부장에게 뭐 병행?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무렵 제가 중앙지검장으로서 당시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무지막지하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이 관련된 이 사건에 관해서 윤석열은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복사해달라 했습니다. 그 영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대검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수사 기록을 줄 경우에 한동훈 등 관련자에게 수사 기밀이 알려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날 오전 윤석열 총장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다짜고짜 시정 잡배들이 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대면서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함께 엄청난 수사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 감찰을 방해하던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결국 징계가 내려졌고 법원도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일찍 종결하고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당한 조치를 무리하게 지휘하였다라고 인정해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은 사과 반성커녕 윤석열 검찰 정권은 저에게 무지막지한 보복사와 징계를 해왔고 저는 최고 중개수인 해임을 내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무덤은 그 무대가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무도해지고 막무가내식 폭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고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이 들끓었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하여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사복을 마친 후 다음날 브리핑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상황은 다음날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격려하면서 180도 바뀝니다. 용산과 국방부 장관 등이 총동원되어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된 경찰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수사단장을 압박했습니다. 그것도 못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인 장관에게 세 번이나 전화하여 그 결과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되고 수사 기록은 회수되고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집단 항명 수괴자라는 엄청난 혐의를 씌워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박정훈 증인.
얼마나 힘듭니까? 견딜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저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입니다. 정말 여러 그 이 정권은 그 자식이 죽은 어머니께서 왜 우리 자식이 죽었는지 제발 이유는 알자고 그렇게 하소연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압력을 낸 당사자들은 여기 나와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박정훈 증인의 심정을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이첩을 결정했을 때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감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이첩은 법에 정한 절차대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는 단순 이첩 보류만을 명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국방부 장관도 이첩 보류 명령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첩 보류의 본질은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죄명을 빼라, 결국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변질해라 라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사건 서류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하루 이틀 늦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 이첩 보류라면 제가 또 해병대 사령관이 2박 3일 동안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런 본질은 숨기고 해병대 손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정리해라. 7월 30일 장관의 보고는 중간 보고다. 너희들 손으로 정리된 것을 다시 갖고 와서 재보고하고 정리해라 라는 것이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켜야 된다. 결국 해병대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한 것으로 되고 나중에 다 밝혀진다. 사령관님 제발 정직한 해병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심지어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이 거부되고 난 다음 8월 1일 오후에는 사령관님 안보실장님 만나보면 안 되나? 대통령님을 만나보시면 안 되냐? 정말 이걸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단순 수사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수사 서류 중에 인지보고서 등등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이 다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부하들 수사관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또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해병대 사령관과 저는 직권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사안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국방부가 나서서 설명을 해줄까요? 수사의 독립성이 있다며 너희들이 전문가라며 잘 검토해보라고 그랬지 언제 그렇게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고 했냐라고 하는 게 불보듯 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도 조사본부에서 두 명의 대대장만 적시하고 결국은 경찰로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축소되고 왜곡되고 결국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